미세먼지, 전자기기, 장시간 이용 등 다양한 이유들로부터 현대인들의 눈이 위협받고 있다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 수소문을 하던 중 사람들의 눈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기능성 렌즈를 제조하는 한 업체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기능성 렌즈는 여러분의 눈 건강을 가장 효과적으로 지켜드립니다. 사람들에게 밝고 선명한 세상을 선사하겠다는 기능성 렌즈 제조업체 김영환 회장. 특별한 렌즈 제조 기술을 만나보기 위해 서울특별시 부록으로 찾아간 제작진. 어떤 기술이 들어간 렌즈일지 벌써부터 궁금한데.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여기 특별한 렌즈가 있다고 찾아왔는데 여기 맞을까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일반 렌즈보다는 기능성 렌즈를 위주로 코팅을 하는 그런 공장입니다. 자, 보여드릴까요? 네. 예, 들어오세요. 대표님을 따라 들어가 보니 다양한 종류의 렌즈 샘플이 보이는데 이건 어떤 용도의 렌즈인가요? 대표님, 이게 기능성 렌즈인가요? 예, 맞습니다. 일반 선글라스하고 좀 다르게 구성이 있나요? 아, 일반적인 선글라스 렌즈는 눈부심 방지용으로 제작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와 같은 렌즈는 눈부심 방지 및 빛 번짐까지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렌즈입니다. 예. 아, PD님은 저녁에 야간 운전 자주 하시나요? 네, 많이 하죠. 예. 야간 운전을 할 때 우리가 그 흔히들 그 느낄 수 있는 눈부심 및 빛 번짐이라고 그러는데 완벽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렌즈가 이 렌즈입니다. 야간 운전 시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한 빛도 운전용 렌즈를 통해 보면 눈부심과 빛 번짐을 방지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물체의 선명도를 높이는 기능도 탑재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시켜준다고 한다. 공장 내부에 진열되어 있는 수많은 렌즈 제품들과 함께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직원분들의 모습 포착! 다들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네, 여기는 렌즈의 착색을 하는 과정입니다. 각 소비자의 각자 기호에 맞는 그런 컬러를 여기서 직접 각 렌즈에다가 넣고 있습니다. 색감이 없는 투명한 렌즈에 소비자의 색상 취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색이 들어간 맞춤형 제품으로 탈바꿈된다. 하지만 착색 작업이 끝난 렌즈는 또 하나의 공정을 거쳐야만 완성된다는데. 네, 이곳은 렌즈 표면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순수물과 초음파 세척기를 이용해서 렌즈에 묻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렌즈 표면에 남아있을 수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에칭 및 세척 처리와 하드 코팅 작업이 진행된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일반 렌즈 제조 과정과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 아직은 특별한 걸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모든 제품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99.9%의 항균 코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든 전 제품은 항균 코팅이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업체는 진공증착 기술로 금속 재료를 코팅하여 투과율을 증대시켜 밝은 시야를 제공하고 직접 개발한 항균 기술을 활용한 코팅을 진행하면 미세먼지와 황사에 쉽게 노출되는 안구를 보호할 수 있다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업체의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의 후기를 들어보자. 기능성 렌즈를 껴보시니까 어떠세요? 제가 라섹 수술을 한 지 아직 얼마 안 돼서 일상생활 할 때 좀 눈이 불편함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게 직업 특성상 모니터를 많이 봐야 하다 보니까 눈이 좀 피로함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안경을 쓰고 어떤 뭐 업무를 하든 일상을 할 때 정말 편안함을 많이 느껴요. 눈이 훨씬 덜 피로하더라고요. 업체의 렌즈는 시력교정 수술 후 나타나는 빛 번짐과 눈부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데 이렇게 다양한 기능과 더불어 로고와 문양을 새긴 특별한 렌즈도 개발했다는 이들. 안경 렌즈에 문양이나 노고, 그 다음에 숫자나 이런 걸 기호에 맞는 거를 넣어서 코팅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렌즈 아래요? 네. 그럼 렌즈에 로고에 인쇄하면 좀 시야가 되시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미러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그때만 나타날 수 있는 효과고 내가 타인을 봤을 때나 이럴 때는 시야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외부에서는 문양이 보이지만 착용자에게는 보이지 않아 시야에 방해가 되지 않는 기술은 이미 패션 업계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을 목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특별한 렌즈 제품을 만들어 온 업체의 목표는 무엇일까? 가능성 팬데믹 상황에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렌즈에 항균 기능까지 추가해서 보다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업그레이드된 기능성 렌즈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기능성 렌즈를 더욱 연구 개발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의 눈 건강을 위해 다양한 렌즈를 개발하고 연구 중인 오늘의 업체. 안전성과 디자인을 모두 챙기기 위해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